안녕하세요.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이 돼지고기 간거를 이용해가지고 여름철에 밥도둑이죠. 강된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돼지고기 간거 350g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후추를 살살살 뿌려주면서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양파는 세로로 이렇게 한번 자른 다음에 눕혀놓고 가로로 칼집을 내서 다지면 쉬운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표고도 3개를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고추는 3개 정도를 이렇게 쫑쫑쫑 다져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청고추도 하나를 준비를 할 건데 얘는 지금 짜투리가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거고요. 하나를 이렇게 쫑쫑쫑 다져서 끝나면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들기름 한 스푼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기름이 약간 뜨거워지면은 여기다 이제 양파를 넣고 이렇게 먼저 볶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향하고 단맛이 어느 정도 우러났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표고를 넣고 볶아주시는데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골고루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파하고 표고가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돼지고기 간 거 볶아놓은 거 있었죠? 그거를 이 양파하고 표고에다 넣은 다음에 골고루 한번 섞어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지난번에 담아놓은 막장 5스푼을 이렇게 넣을 건데요. 꼭 막장으로 안 하셔도 되는 건 아시죠? 네, 집에 있는 된장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고추장도 한 스푼 듬뿍 해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얘 이제 고기하고 채소에 골고루 양념이 밸 수 있도록 달달달달 볶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청고추하고 홍고추 아까 썰어놓은 거 있죠? 이걸 넣고 나서 여기다가 자작하게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쌀뜨물 1/2 컵을 준비했고요. 이걸 다시다 물이나 그냥 맹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물을 부으신 다음에 이제 자작하게 뽀글뽀글 끓여주시면 되는데 저는 쌈을 싸먹기 위해서 지금 1/2 컵만 물을 부은 거고요. 만약에 밥에 비벼 드실 분들은 이거를 종이컵으로 하나를 다 부으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뽀글뽀글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하고 보리막장을 이용한 강된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많이 많이 우는 하루 되세요. 이상 강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